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참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네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잠을 자거나 수업다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짜 공부는 학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온라인 신문에 동아일보가 일면 톱 뉴스로 교실 붕괴 현상을 상당히 상세하게 다뤘네요. 예, 그 의미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실이 붕괴되다. 학생들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은 소수지만 아마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떠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교육이 별로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을 잡아주는 그런 장소. 예. 오늘 동아일보에 3만 8천 명이 떠났네요. 예. 3만 8천 명이 3만 8천 명이 이렇게 떠났는데 3만 8천 명이 고등학교를 떠났고 학원서 이제 대입을 올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은 기사들이 한반에 학생 수가 참 많이 줄었네요. 25명. 25명 가운데 5명만 수업을 듣고 대부분 잠을 자거나 딴 과목을 공부한다. 사설도 오늘 잘 썼네요. 3년간 고교생 3만 8천 명이 잣대를 했고 입시 올인에 무너진 공교육. 입시 올인이야 보다도 공교육 자체가 이제 와해가 돼버린 거죠.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참 보시게 되면은 사설의 동아일보 사설이 여러분들 실상을 이 떠나는 학생들의 이유가 재밌네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입니다.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공교육에. 학습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수업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수업의 수준은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교사들은 학급당 학책 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가운데 3학년 교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5명 정도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은 수업과 무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잠을 자거나 아예 딴짓을 하는 학생도 많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잘못하면 인권 침해나 아동학대 등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거나 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교실이 붕괴가 된 겁니다. 예전에도 뭐 비슷한 현상들이 조금은 관찰이 됐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 정도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고 뭐 기본적으로 공교육 내에 좌파 교육감들이 해온 정책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과중한 시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없애는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험을 치르더라도 학교별 격차나 이런 것을 일체 보도하거나 이렇지 않은 방향으로 경쟁을 없애는 쪽으로 계속해서 온 거죠.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이제 부자들이야 뭐 출구를 다른 나라에 찾고 유학도 보내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의 공교육에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지금 실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좌파들이 펼치는 정책은 그게 경제정책이든 뭐 문화정책이든 아니면 교육정책이든 간에 본인들이 가장 보호할 대상이라고 말로 떠드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 교실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국내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 등록금을 15년째 이름을 다 묶어놨으니까 대학의 경쟁력 수준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겠냐. 이런 부분에 아무도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보면은 나라의 앞날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도 자식들을 다 키운 입장이지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교육을 참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는 데는 여러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시험 제도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고 지금도 뭐 글도 읽고 글도 쓰고 하는 사람이지만 대개 지식이라는 것이 수업을 들을 때는 두뇌의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통해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근데 뭐 이 좌파 계열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데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니까 세상을. 그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부실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세계 시장에서 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름 이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라가 무슨 천년 자원이 많아가지고 놀고 먹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고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만들까 이런 부분만 그냥 주 전공 분야 같습니다. 이런 거 보고 조희연이나 이런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되죠. 반성 안 하겠죠. 예.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자기들이 믿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교육감이 되고 하면 억울하지 않는데 부정선거를 해가 이런 교육감이 되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3년간 고교생이 3만 8천 명 정도가 자퇴한다 거의 교실이 무너졌다 25명 가운데 5명 정도만 제대로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보도를 보고 이게 다 선거가 무너진 부분들이 큰 원인의 한 축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많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거나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교육감 선거 다 도둑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3년도 보궐선거의 울산 교육감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에게 넘겨줘가지고 낙선된 사람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로 만들어주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이 다 밝혀진데도 그것을 직시하려고 하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도 뭐 누군가 또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궐선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째 되는데 예, 치루진 2022년도 6.1 지방선거 이건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실시된 선거죠. 이 책에 보면은 2022년도 6.1 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대한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 모든 분야가
와해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각성하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노동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